이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더블마이가 한 20년 됐대요. 20년 됐는데 이 더블마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더블마이를 3버튼으로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3버튼으로 하는 것을 영상을 찍을 건데요. 칼 하나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보다는 4분의 1 커야 되겠죠. 1인치 4분의 1인데 여기는 1인치 반으로 합니다. 1인치 반 이렇게 떼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선 이렇게 놓고 가는데 이거 이제 떨어져 나갈 양이에요. 여기는 이제 잘라져 나갈 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게 잘라져 나갈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 완성선이 되겠죠. 완성선에서 완성선하고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를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부터 해놓습니다. 조금 더 올려도 되고요. 될 수 있으면은 이, 열로 프레스로 꺾어놨기 때문에 이 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추를 달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달아도 되고 2버튼만 달아도 됩니다. 2버튼만. 그래서 이렇게 다른 데는 옛날 옷이라 지금 어깨도 지금 이렇게 지금 휘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휘게는 안 입는데 본인이 이분이 여기가 지금 광주 광역시인데 여수시에서 가지고 왔어요. 두벌을. 두벌을 가져와서 좀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이 단추구멍을 해야 되니까 손으로 하면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큐를 해야 되는데 큐 기계가 없어요. 큐 기계가 좀 비싸서 이제 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큐를 쳐가지고 단추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막 해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소매통도 6인치고 그리고 뭐 소매도 부리도 크고 통도 크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다시 재단을 할 때 좀 자세히 찍겠습니다. 다른 것을 박는 것은 똑같이 박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단하는 방법과 그리고 뒤집어서 박는 거 그것만 제가 찍을게요. 이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도 이걸 두 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옷도 그런 식으로 재단해서 만들겠습니다. 이게 구멍이 나 있을 경우는 안 됩니다. 구멍은 나 있지 않고 이걸 좀 자연스럽게 뜯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벌 다 재단하는 모습은 그대로 찍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재단을 할 건데요. 보면은 원래 꺾임선이 여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꺾임선에다 내가 표시를 하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입었을 때 옷이 좀 크면은 여기를 조금 더 쳐내고요. 옷이 적을 경우에는 최대한 더 쳐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잘라져 나갈 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완성선이 이게 될 거예요. 옷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완성선이 3버튼으로 할 거니까요. 완성선이 2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완성선이 보면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완성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지금 여기를 보면은 1인치 4분의 1이잖아요. 1인치 4분의 1. 1인치 4분의 1보다 4분의 1이 크게 그래서 1인치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꺾였을 때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걸 좀 더 올려도 되는데 지금 제일 자연스러운 선은 이 선인 것 같아요. 제일 자연스러운 선이 그래서 시접을 주면서 잘라내겠습니다. 이 꺾임 선이 L이 꺾임 선이 이 선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완성선을 잘라져 나간 양만 시접을 안으로 놔두고요. 그냥 잘라져 나갈 양만 그대로 하겠습니다. 시접 포함해서요.
시즙 포함해서 너무 올라간 것 같죠? 너무 올라갔네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너무 올라간다네요. 이 정도 내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내려야 되겠죠? 1인치 반. 얘가 1인치 4분의 1이니까요. 1인치 반. 잘 이렇게 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완성선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꺾인 선이 얘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3인치 4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3인치 4분의 1이죠. 꺾임 선이 보통 양복 마이가 3인치 4분의 1, 3인치 그럽니다. 좀 적으면 더 적고요. 밑선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지금 시접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건 완성선이에요. 이게 대기선이니까 시접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약간 굴려주는 게 좋습니다. 양말 쪽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밑가시가 물려야 되는데 밑가시 안 물리면은 이게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덜 꺾겠습니다. 곡선을 좀 조금만 줘가지고 할 거예요.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여러모가 이제 똑같이 자르면 되겠죠. 그러면 단추가 이제 여기서 여기 하나가 달리고요. 세리 버튼이니까 4인치, 8인치, 4인치 반으로 할까요? 4인치 반, 9인치, 4인치 반으로 나갈 것 같아요. 4인치, 4인치 반, 4인치 반, 4인치 반, 세리 버튼으로 할 거니까요. 단추가 달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걸 그대로 똑같이 놓고 자르면 됩니다. 이런 거고, 반대편하고. 여기는 Q가 되어있는 놈을 나나인치가 되어있는 놈을 칼로 잘라가지고 뜯었습니다. 뜯어내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구멍이 많이 뽕 났다든가 그러면은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놓고 똑같이 잘라야 되니까요. 여기다가 움직이지 말라고 좀 해놓고요. 똑같이 잘라야 되니까요. 시접은 한 6mm, 7mm 정도 주면 됩니다. 지금 두 개를 놓고 한 번에 자르는 거거든요. 지금 그분이 옷이 좀 많이 크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여기 사진을 보면 이렇게 큽니다. 옷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쓰리 버튼으로 해도 옷이 큽니다. 그래서 앞쪽에 시접을 좀 많이 잘라버리겠습니다. 조금 더 너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너무 많이 잘라버리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조금 덜 잘라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표시를 하겠습니다. 좀 큰 것은 괜찮지만 적으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선이 꺾인 선이거든요. 꺾인 선. 단추구멍을 봤을 때 2cm 시접을 준다 해도 이 정도 잘라야 되겠다. 이 간격하고 이 간격을 맞아야 되겠죠. 이 꺾임선이 오면 여기까지 오는 거죠. 지금 잘라놓고
꺾임새 여기니까는 이렇게 놔야 되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선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요. 너무 좀 안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너무 울리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꺾일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나중에 꺾이면은 이 선이 맞는 건데 일단 잘라내겠습니다. 1cm 정도고요. 두 개를 한 번에 자를 수가 없으니까. 여기는 밑가시가 적기 때문에 여기는 끝만 약간만 돌려주겠습니다. 하나도 되겠죠, 이렇게. 밑가시가 물려야 되기 때문에 많이 굴려버리면 밑가시 안 물리잖아요. 조금 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굴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많이 할 경우는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밑에를 좀 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이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내보면 어떻게 되나. 이게 나왔을 때 괜찮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추가 여기 꺾임선에서 하나, 둘, 셋. 투 버튼을 하면은 너무 긴 것 같고요. 쓰리 버튼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하나, 둘, 셋. 이거 좀 짧은 것 같은데요. 좀 이따 보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개싱이 붙어 있잖아요. 개싱을 뜯어내야 됩니다, 이거. 개싱은 박으면 안 넘어가요. 넘어가지 않잖아요. 개싱 때문에, 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고, 박을 만큼만. 잘못하면 원단 자르면 큰일 납니다. 테이프 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몸판 쪽에만 쳐주는데요. 우라 쪽에는 안 쳐줘도 됩니다. 시접 밖으로 치겠습니다, 저는. 원래 안쪽으로 쳐야 되는데요.
여기서 박으려면 똑같이 박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접이 밀리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낯질을 넣어줍니다. 박을 때 그 낯질을 맞춰서 박는데요. 그래야만 여기서는 좁아요. 이렇게 눌르그르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접을 낯질을 넣어줘가지고 이걸 낯질이라고 그러죠. 그 놈에 맞춰서 박으면 됩니다.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박아서 뒤집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단추 구멍 있잖아요. 지금 여기 저 배지 꽂는데 이게 자국이 있잖아요. 이 자국을 없애려면은 이 송곳으로 이걸 막 문질러 줍니다. 이렇게 바늘이 지나갔던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걸 보이지 말아요. 많이 없어졌죠. 거의. 그 아이롱질 하면 잘 모릅니다. 아까는 표시가 팍 났었는데. 여기는 좀 정확하게 바꿔줘야 되겠죠. 지금 이 부분이 기니까요. 이 부분이 끝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향해서 입자로 그대로 갑니다. 딱 맞죠? 그러면 여기 바닥 되게. 근데 이쪽은 테이프를 붙인 쪽이니까 붙인 쪽에서 박아야 되겠죠? 제가 아까 그 낫집을 넣었잖아요. 칼집을, 가위집을. 여기 맞춰서 박는 거예요. 맞춰서 박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놈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이걸 안 넣어놨으면 이렇게 한 번에 맞추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가위 낫질 넣는 거예요. 이놈 맞춰서 이렇게 박으라고. 이렇게 꼬이거나 그런 점이 없잖아요.
하여튼 반가웠으니까 돌아가는데 시점을 잘라줘야 되겠죠. 돌아가는 데는 3mm만 남겨놓고서 잘라오는데 그리고 여기 끝에는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뒤집을 거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쪽으로 이거 끝에는 돌아간 데는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안 만져주면 안 넘어갑니다. 시접이 동그랗게 안 돼요. 자연스럽게 안 나오니까 막 문질러가지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니까 제대로 딱 됐다 싶을 때 이렇게 제대로 자리가 딱 잡혔다 싶을 때는 이렇게 꽉 눌러줘요. 이렇게 보면은 깨끗하죠? 그럼 이건 뒤집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송곳으로 송곳으로 빼주면 됩니다. 너무 툭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해놨으니까 좋아요. 꽝 눌러주면 됩니다. 제가 안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카메라 안 찍혔는데, 그래서 뜨지 않게끔, 이렇게 뜨지 않게끔, 분리가 되지 않게끔 붙여놨습니다. 많이 주지 말고 조금만 줘가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꺾임선을 봐야겠죠. 여기 어떻게 꺾이나 어느 정도 꺾이나 여기 이제 꺾임선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을 때는 한 3인치 3인치 4분의 1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3인치 4분의 1 정도 양쪽이 똑같아야 되니까요. 이
3인치 4분의 1로 맞춰졌습니다. 3인치 4분의 1. 여기 딱 맞거든요, 지금. 이 스팀을 많이 줘버리면 자국 남아버립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제가 안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붙여줬으니까 그게 한번 따로 들었어요. 양면 테이프는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 선이 자연스러운 선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근데 저쪽에가 3인치 4분의 1이잖아요. 이쪽도 3인치 4분의 1. 이렇게 해서 딱 잡아줍니다. 됐는데요. 가축구멍 표시를 해야 되겠잖아요. 남자 것은 왼쪽이잖아요. 왼쪽. 왼쪽이니까. 왼쪽인데, Q는 할 때게 뒤집어서 칩니다. 이쪽에다 표시를 해야 돼요. 안쪽 밖에다 표시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놓고 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기계가 이렇게 가거든요. 이쪽에다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반대편으로다가 해서 단추를 세 개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적당한 선을 넣어야 되겠죠. 4인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4인치 떨어지는 것이 이 정도니까 4인치가 너무 좀 붙은 감이 있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4인치 반 정도? 4인치 반이 9인치죠? 근데 얘가 좀 너무 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요것을 4인치 4분의 1로 하겠습니다. 4인치 4분의 1. 4인치 4분의 1. 4인치 4분의 1.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큐 치는 사람들이, 단축구멍 치는 사람들이 알아서 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거 이제, 여기 마무리 아까 뒤로 빼냈기 때문에 여기가 떴잖아요. 그럼 여기 테이프 처리해 주고요.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죠. 이렇게 여기 테이프를 착용이 됩니다. 안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이걸 이렇게 붙여주고요. 그리고 이것은 안쪽으로 우라하고 몸판만 볼게. 그대로 눌러보세요. 됐죠? 이렇게 안 떨어지게. 지금 이 양마이를 붙였는데 지금 여기 자연스럽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4분의 1 커야 됩니다. 그게 여기 있고 꺾임선 했고요. 지금 이런 데는 붙인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단추가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쓰리 버튼이 되는 거죠. 옷이 완전 다운라인과 쓰리버튼에서 멋지게 됐습니다. 단추만 달고 큐 구멍만 해가지고 단추 구멍만 기계를 해서 하면은 마무리가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찍고요. 이 다음에 이제 이걸 또 같이 할 거예요. 이 다운라인도 이것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이게 이제 단추 구멍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뜯어야지 어떻게 옷을 만들까 하니까. 그러면 이게 송곳에서 뜯으려면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칼로, 잘 드는 칼로 해가지고 아주 감각적으로 끝만 딱 잡아가지고 실만 지금 날리는 거예요. 실만 날렸죠. 조금 깊이 들어가면 온라인 잘라지니까 안 되겠죠. 아주 감각적으로. 안 그러면 송곳으로 이걸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싹 미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해봐서 이렇게 합니다만, 초보자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원단이 잘라져 버릴 수 있어요. 최대한 주의를 해야 되겠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빠지죠. 이렇게 이렇게 아주 기술적으로 요 정도가 되려면 아주 칼 쓰는 거의 프로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구멍을 없애야 되잖아요. 지금 구멍을 없애야 되는데 없어졌죠. 좀 이따 다리면서 또 살짝만 이렇게 만져주면 돼요. 세게 하면 올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요. 공을 지금 흐트러뜨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쪽 저쪽으로. 이게 순무라, 무 100%라. 거의 모르겠죠? 그러면 이것도 재단을 할 건데요. 이것도 이쪽에서 재단을 해야 되겠죠. 재단을 하는 방법을 아까 한번 했는데 다시 반복해서 이 옷도 크니까 이 꺾임선이 어딘가를 좀 봐줘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꺾임선이 이렇게 가는 거죠. 항상 여기는 이 각서, 이 고가고, 이 고가고, 이렇게 가면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죠, 지금. 그러니까, 이 간격만큼 여기도 떨어지겠고, 약간 더 떨어지겠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느낌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인치 4분의 1이니까, 1인치 4분의 1이잖아요? 좀 더 크네요. 1인치 4분의 1, 이건 좀 크네요. 1인치, 1인치 반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1인치 4분의 3을 해야 됩니다. 4분의 1이 커야 되니까. 이제 또 너무 큰 것 같아요. 조금 줄이겠습니다. 8분의 1만 크겠고. 이렇게 해서, 잘라야 될 양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건데. 잘 한번 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가네요. 네. 지금 시저 포함해서, 시저 포함해서, 시저 없이 100kg 자른다면, 지금 이쯤 오겠네요. 자를 때 시저를 줘가지고 잘라야 되겠죠? 이 정도. 이 간격하고 이 간격하고 맞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에리가 내려오는 것이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죠. 네. 그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몇 인치 나옵니까? 거의 3인치 4분의 1 저거하고 똑같습니다. 앞전에 했던 거하고. 그러면은 단추가 8인치 반. 3 버튼 하면은 4인치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단추가 하나, 둘, 셋. 여기 표시는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재단할 때에.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게 지금 꺾임선이잖아요. 여기 꺾임선을 표시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양만큼, 이거 시접 포함된 겁니다. 시접 포함돼서,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자를 때. 이렇게. 여기만 좀 주의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떨어지는 양이, 이 부분 보면 여기가 지금 1인치 8분의 5. 여기도 1인치 8분의 5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이쪽도 보면은, 여기를 또 너무 많이 이렇게 해버린다든가, 그러면은 옷이 좀 요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을, 곡선을 잘 맞게끔, 이 각을 어느 정도 잘 맞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좀 잘라내겠습니다.
그대로 잘라냈죠. 그리고 이거를 낯질 넣어줍니다. 이렇게 낯질 넣어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까 뒤집어서 박다 보니까 뒤집어서 박다 보면 그게 밖에 사납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낯질 넣어줘야 그럼을 보고 맞춰서 박는 겁니다. 요것은 이것은 많이 돌리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돌리겠습니다. 박을 때 알아서 잘 박아야 되겠죠? 그래서 재단을 끝났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나중에 뒤집을 때를 생각해서 분초크로 초장은 없어져 보니까요. 여기를 꺾임선을 표시를 해줍니다. 나중에 브러시 하기, 아이롱질 하기 좋게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전혀 옷이 좀 색다르죠. 근데 아까 여기에서 너무 많이 잘라버린다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단추 구멍 있는 데서 한 1cm만 들어가서 잘라야 돼요. 이게 3버튼으로 나오는데, 2버튼으로 하려면은 이게 더 많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옷이 안 이쁘더라고요. 더블만에 3버튼으로 하면은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여기를 쳐줘야 되겠죠. 대신이 여기는 밑에만 들어갔네요. 대신이 대신이 대신 움직이지 말라고. 이것은 나중에 꺾임선에 완성했을 때 밑가시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요. 완성했을 때 딱 붙어 있으라고. 지금은 살짝은 붙여만 줍니다. 붙어 있으라고. 이거 딱 붙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중에 마무리 할 때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박아서 뒤집으면 되는데 이것도 가위집으로 농약 줘요, 가위집으로. 이렇게 사나워서 맞춰야 되니까. 가위집으로 농약도 바뀌어 좋잖아요. 가위집 여기서 일일이 또 다 잡아서 해야 되니까.
이 밖에 쪽에 마이다 대죠 이거 밑가시 가서 커야 되냐는 거. 그냥 이렇게 손에 자동적으로 놓일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들고 쫙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 붙었을 거 아니에요, 안에가. 뜯은 자국이 조금 나죠, 여기가? 그러면은 이제 단추를 달아가지고 완성해서 마네킹을 입혀보겠습니다. 큐로 하니까 안쪽에다가 표시를 해야겠죠, 제가 할 때문에. 안쪽에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